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직접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본보기와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무지함 가운데 걷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연장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2월 4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본보기와 모형.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을 공부할 때 원리와 본보기 그리고 모형을 부지런히 관찰하십시오. 믿음의 조상, 선지자, 사도들의 놀라운 삶에 대해 읽을 때 당신은 믿음의 본보기와 그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킹 제임스 번역에서 사용된 본보기라는 단어의 사용은 예시와 정확히 동일한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어는 실제로 샘플과 같습니다. 샘플은 표본, 즉 당신에게 원본을 보여주며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에게 주어진 모형이나 청사진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모형을 제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히브리서 11장을 더 읽어보면 당신은 그들의 탁월한 성취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이룩한 일들의 동기부여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챔피언들은 왕국을 정복하고 그들의 시대에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레마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쓰인 그리스어 레마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우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꼭 주목하십시오. 오히려 믿음의 남성들과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이 세상의 사회 경제적 구조와 환경을 다스리는 제도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당신이 오늘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당신의 삶과 세상을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일치하도록 세워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인생의 유일한 본, 참된 본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분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권세 있는 삶이 무엇인지, 믿음의 말로 상황을 변화시키며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겸손히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며 사람들의 인생과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유월절 최후의 만찬 때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친히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행하였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지혜롭고 탁월하고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산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본보기를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고 확신 있게 권면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들을 삶의 현장에 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들의 세상과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가져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의 목소리가 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들이 말씀으로 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발걸음들이 작고 미미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세상에서 레마를 선포하며 그들의 세상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며 말씀으로 가치와 문화와 시스템을 바꾸어 갈 때 이것은 큰 목소리가 되고 큰 물줄기가 되고 한 지역과 한 도시와 한 시대를 바꾸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말씀을 따라 말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지혜와 전략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의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나의 삶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본보기가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는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나타난 믿음의 모형과 선포된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 마음은 말씀에 의해 새롭게 되었고 나는 삶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합니다. 내 삶의 구조와 방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나는 매일 건강과 평화와 풍요 안에 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나타난 믿음의 모형과 선포된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 마음은 말씀에 의해 새롭게 되었고 나는 삶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합니다. 내 삶의 구조와 방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나는 매일 건강과 평화와 풍요 안에 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